자, 이번 시간은 건축 설비 파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44페이지, 건축 설비 총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물은 표준 상태에서 일기압 하에서 4도씨 물일 때가 밀도는 최대가 되면서 부피는 최소가 된다겠죠?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이 가장 무겁고 부피 최소되는 물의 단위 기준 중 다른 하나이나죠. 그래서 물1 1세제곱센치 4도씨 물 1세제곱센치가 1cc가 된다겠죠. 그리고 1ml요. 1g 개념이 된다겠어요. 물은 이것이 기본이라겠습니다. 물이 단위다. 그래서 저거 미리그램하고 그램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0.3 메가파스컬의 수압은 압력 수도 얼마인가? 자, 우리가 수압을 수도로 환산할 때, 자, 수압 메가파스칼, 그래서 수압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뭐다? 물의 높이 수두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0.3 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곱하기 얼마? 100 하면 얼마 됩니까? 30m의 수두가 나오죠? 30m의 수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자, 첫째,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은 열 관류 저항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해서, 자, 3번의 1번 지문은 단열재 시공한다.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다? 열 관류 저항값은 어떻게? 크게 한다는 거죠. 맞죠? 크게 한다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 쓰면 또 모르시면 안 됩니다. 쉽게 벽체의 열 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 반대로 열 관류율은 어떻게? 작게 한다. 작게 하라 이 뜻입니다. 단열재 시공해서. 그리고 구조체를 어떻게? 기밀화시키는 게. 기밀성이 좋으면요. 에너지 손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밀성 창을 써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좋겠죠? 기밀성 창이나 기밀성 문이 있어야지 에너지 손실이 적은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이 추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기밀성 창이나 문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래도 기밀성이 좋죠. 창호들이 기밀성이 좋은데, 단독주택은 그 기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추운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인 뭐다? 에너지 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등급이 좋은 거 써야 돼요? 떨어진 거 써야 돼요? 에너지 효율, 그래서 1등급 이런 거 써야지. 보일러도 있잖아요. 1등급 쓰는 게 좋아요. 몇 등급? 4등급, 5등급 쓰면요. 연료비 많이 들어가고요. 소리도 또 열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차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차, 새로 산차 썼습니다. 시동 건지도 잘 모르죠, 맞아? 그런데 오래된 이제 고물된 차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란해지죠? 소리도 요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집에 이사를 딱 들어갔는데 보일러 켜보니까 보일러가 소리가 요란하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등급을 봤거든요. 4등급짜리였어요. 그 다음부터 가스비도 팍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등급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환기량을 늘리면요. 환기량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기량 늘리면 에너지 손실이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써줘야 돼요. 공조를 할 때는 전열 교환기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전열 교환기. 그래서 보통 폐열을 갖다 해소하는 장치, 여기서 열 해소 장치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을 했습니다. 난방을 한 실내 온도가 20도씨인데 밖에 영하 5도씨입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바꾸면 에너지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환기는 하되 열은 해소하는 장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열광기가 에너지 절약 목적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일사차든 겨울에는 일사취득의 차양을 계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에너지 절약적인 차원에서 자 이런 거 좋겠죠. 창호는 이중창호나 삼중창호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중창호나 이런 삼중창호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참 따뜻합니다. 이중창호나 삼중창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샤시도 우리가 뭡니까? 알루미늄 샤시보다는 뭐가 좋다? 이런 합성수지죠? 이런 PVC겠다. 합성수지 제품 이런 것을 사용해 주는 게 에너지 절약 목적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런데 사실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환기는 자주 해야 되고요. 환기를 자주 하면 뭐다? 에너지 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서 건축물의 표면적을 증가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발 벌리고 있습니까? 추우면 어떻게? 움츠리죠. 표면적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표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에너지 손실을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실내 사람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는 온도, 습도, 풍속, 복사열 이 4개 요소가 온열 감각 4요소라고 합니다. 또는 온열 감각 4요소라고도 하고 온열감각 4요소 또는 실내쾌적 4요소라고도 합니다. 실내쾌적 4요소 이렇게 칭합니다. 온열감각 4요소 또는 실내쾌적 4요소라고 칭합니다. 도일은 실내평균온도와 외기평균온도의 차의 일수를 곱한 것이 도일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가 같으면 외기 온도가 달라도 어느 지역에서 그 값이 동일하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우리가 뭐가 달라진다?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 차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난방도일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마찰 손실 수도는 자 이거였습니다. 마찰 손실 수도 자 마찰 손실 수도는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곱하기 간의 길이였죠. 간의 길이를 간의 뭐다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직경으로 나눠서 유속의 자성의 두 배의 마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9.8입니다. 예. 이것이 마찰 손실 수도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냈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대입할 때 이거는 꼭 주의하시네. 간의 직경과 간의 길이마다 메다로 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간경이 밀리미터 간경으로 주어질 게 100mm다. 그럼 얼마? 0.1m로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150mm다. 그러면 0.15m. 그래서 200mm였다. 0.2m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인데 이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2니까 19.6 상수로 외우십시오. 그냥. 계산 문제 풀기에서는. 그런데 자 이겁니다. 마찰 손실 수도는 이론 문제가 한 문제야 되면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9회 때도
이론 문제로 나오고 10회 때 계산 문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그냥 종합 문제 지문만 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을 틀리겠지만,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층의 단일 효과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면서, 자, 공기 성질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동일하면 상대습도는 몇 프로? 100%가 됩니다. 그리고 금고온도, 석고온도, 금고온도와 석고온도는 낮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있지만 뭐다? 포화 상태에서 낮을 수는 없습니다. 공기를 난감, 절대습도는 변화가 없다. 자, 우리가 절대습도, 상대습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석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석공기 선도, 석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겁니다. 석공기 선도는, 자, 이렇게 선도를 하면 여기 온도입니다. 여기 온도를 나타내요. 온도인데,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축에는 절대습도하고, 절대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을 나타내요. 수증기 분압.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선이 상대습도선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습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100%입니다. 100%고 밑으로 갈수록 퍼센트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습도선이 이런 식으로 쭉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간격 좁은데 그리기 힘들어서 대략 몇 개만 그려놨습니다. 얘가 제일 높고 밑으로 가면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이 사선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뭘라 돼? 엔탈피입니다. 이 사선 엔탈피를 이쪽으로 갈수록 엔탈피가 높아집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엔탈피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점에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속 다 있습니다. A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다? 가열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가열이에요. 그러면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가열인데, 가열을 하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낮아져요. 근데 절대습도는 안 변합니다. 이게 절대습도는 이 수평으로 이렇게 있거든. 절대습도는 안 변합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수증기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면, 자, 이겁니다. 공기를 가열하면 절대습도나 노점 온도는 안 변해요. 노점 온도는 어떻게 노점 온도가 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측으로 꺼가지고요. 밑에 내려서 읽은 게 이게 노점 온도입니다. 이게 노점 온도입니다. 그러면 공기를 가열을 합니다. 공기를 가열을 하면 상대습도는 변하지만 무슨 다른 건 안, 엔탈피는 증가되겠죠? 엔탈피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열을 했기 때문에 엔탈피는 증가되지만 절대습도는 변한다 변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각을 하면 좌측으로 가면 냉각이에요. 냉각. 자, 냉각해도 절대속도는 안 변하는 거예요. 같은 라인선상에, 라인선상에 절대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속도? 상대속도는 변해. 이리 갈수록 자꾸 높아진다 했죠? 좌로 가면 상대속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엔탈피는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냉각하면. 그런데 위로 갑니다. 위로 가면 가습입니다. 가습. 습기를 가해버리면 가습을 하면 다 높아집니다.
자, 위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잖아. 그러면 엔탈피도 증가되고요.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습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도 하나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도 높아지는 게. 명심하세요. 그럼 노점 온도도 어떻게? 높아졌습니다. 여기보다 여기 온도 높죠? 노점 온도 높아집니다. 그럼 가습을 하면 다 증가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냉각을 합니다. 밑으로 가면, 자, 감습이죠. 감습. 자, 감습을 해버리면 됩니까? 낮아지죠? 습도도, 상대습도도 낮아지고요. 절대습도도 낮아지고, 수증기 분압도 낮아지고, 엔탈피도 낮아집니다. 노점 온도도 낮아집니다. 감습을 하면. 자, 왜 그러냐면, 수증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수증기는, 자, 공기 중에 수증기에는 잠열이잖아요. 엔탈피, 그래, 증가하는 게. 자, 엔탈피는 현열하고 뭐다? 잠열의 합이었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엔탈피도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절대 습도가 변하려고 하면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절대 습도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쉽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거는. 우리가 동남방향, 동북방향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읽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가면 뭐예요? 열에 이동하면? 뭐예요? 가열, 가습하면 되죠. 요리가 뭐다? 가열, 감습. 맞죠? 이리가 뭐다? 냉각, 감습. 이리가 뭐다? 냉각, 가습. 남동방에 우리 읽잖아. 맞죠? 동북방에 이렇게 읽잖아요. 자, 그래서 4번에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가열했습니다. 상대습도는 낮아졌죠?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가열이나 냉각해서는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뭐는 변한다? 가열이나 자, 이 냉각을 해버리면 절대습도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습도는 변합니다. 그런데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다 변합니다. 가습이나 감습, 습기를 추가하면 변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어떤 실의 지등 열량이 잠열이 35,000W, 현열이 15,000W이었다. 실내 온도 22도에서 잠열비했죠. 그러면 잠열비를 내든 현열비를 내든 이거는 계산을 꼭 하시라겠어요. 자, 잠열비는 현열하고 플러스 뭐다? 잠열한 엔탈피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잠열 두면 잠열비고, 현열비는 현열 플러스 뭐다? 잠열에 잠열 두면 됩니다. 이거는 쉬운데도 학생들이 수치만 딱 나오면 아 계산 문제구나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포기를 빨리 해.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잠열비였죠. 그래서 이 35,000에 15,000입니다. 5만이네. 5만에다가 잠열비 35,000 하니까 자, 이거는 70%죠. 네, 0.7이 되네. 0.7.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실내 온도가 20도씨, 외기 온도가 5도씨 할 때 콘크리트 벽체 열 가열이 0.6W/m다. 자, K 때, 제곱미터 K일 때 이 벽체의 단위 면적당 가열의 손실. 자, 열 가열 손실량과 하는 것은 열 가열의 손실량과 하는 것은
그러면 열간류율에다가 자, 우리가 온도 차이에다가 벽면적 곱하면 됩니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간류율이 얼마다? 0.6이었잖아요. 온도 차이 몇 도시? 15. 벽면적 단위 면적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9 나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8번에. 열환경에 대한 인간의 쾌적도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나이, 성별, 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동량 영향을 주죠. 그리고 차기량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평균 복사 온도, 복사열이죠.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합니다. 근데 벽체의 단열 정도는 우리가 인간의 열쾌적의 열환경의 쾌적 요소는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거죠. 벽체의 단열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건 맞지만 열환경의 쾌적 요소는 아닙니다. 자, 쉽게 이겁니다. 난방 아무것도 안 하고 겨울철에 난방 아무것도 안 하고 뭡니까? 단열재 공사된 집에 살면 쾌적할까요? 난방 전혀 안 하고 쾌적하겠습니까? 온도 안 올리고. 그래서 벽체의 단열 정도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효온도, 감각온도 해놨습니다. 체감온도, Effective Temperature, 22도시라. 자, 유효온도는 3요소를 조합한 겁니다. 기온, 온도하고 습도, 그리고 풍속.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 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가 되는데 이때 유효온도는 기온이 기준 22도씨고요, 습도가 100% 기준을 잡은 거예요. 100% 상태의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속은 무풍입니다. 제로메다 세커. 자, 이런 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조절.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같이 나타난 다른 실에 넣었을 때 기온, 습도, 풍속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같이 느끼는 온도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유온도 우리가 22도시라는 것은 기온 22도시고 습도 100%. 풍속이 0메다세크 무풍 기준이에요. 무풍에서 느끼는 감각온도 똑같이 나타낸 것이 전부 다 유온도 22도씨가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열 성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외벽의 열 간류 저항이 클수록 열 성능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저항값인지 유리인지 잘 봐야 돼요. 저항값은 크고 유는 어떻게? 예, 열 간류율이든 열 전달율이든 열 전도율이든 주의합시다. 이런 것은 적어야 돼. 유는 적어야 되고 저항값은 커야지 열 성능상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열 간류율이 클수록 열 성능이 유리하다. 자, X죠. 율은 적어야 돼요. 율은 적고 저항값이 그 저항이란 것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저항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적어야 돼요. 저항값은 적을수록 좋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자, 온도 구배가 크면 전도 영향이 증가합니다. 자, 온도 구배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벽이 있을 때, 자, 여기는 실외고,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실내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여기하고 구배가 크다는 거예요. 온도 차가.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온도가 실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게 실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도씨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영하 5도다 이겁니다. 그럼 이 가파라질 겁니까? 온도 구배가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많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구배가 클수록 전도 열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열 전달율이 작을수록 열 성능상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유는 말수록 적을수록, 저항값은 말수록 클수록 열 성능상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단열재 재료가 석기를 함유하면 열은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잘 될까요? 전달이 잘 안 될까요? 석기를 함유하면.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저걸 기억하시면 돼요. 겨울철에 덜 말른 옷 입으면 따뜻합니까? 추워집니까? 추워지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이 재료가 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열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는 무슨 상태? 건조 상태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재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열재와 같은 재료가 석기를 함유하면 안 좋은 거예요. 단열재와 같은 이 재료가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건조 상태 유지해야지 단열 성능상 유리합니다. 만약에 단열재가 석기를 함유해 버리면, 단열재가 석기를 함유하게 되면, 단열 영역이 어떻게 떨어져요? 단열 영역 저하를 가져옵니다. 단열 영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건조 상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석기를 함유하면 에너지 손실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 설계 계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여름철은 일사차단, 겨울철은 일사취득의 차량 계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잖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차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이게 창문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면 실내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름에는 냉방기 돌리는데 따뜻한 태양이 들어오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걸 활용하는가 하면 태양의 고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거죠? 겨울철 태양 고각이 낮잖아. 겨울철은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태양 고각은 높잖아요. 여름 태양 고각이 높으니까 이렇게 햇볕이 차단되도록 적정한 길이를 빼서 차량을 설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들어오도록 처리해주고 여름에는 어떻게 차단하도록, 여름에는 차량을 설치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해주라 이겁니다. 적정한 길을 빼주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루의 온도 변화가 큰 지역은 열 용량이 작은 벽체 구조로 하면 안 됩니다. 열 용량이 큰 벽체를 해야 돼요. 열 용량이 큰 벽체로 해야지 서서히 식어가지고 어떻게? 서서히 어떻게?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겁니다. 큰 벽체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열 용량이 크잖아. 그러면 쉽게 이것이 뭔가 하면 저겁니다. 저걸 타임렉을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용량형 단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용량형 단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열 용량이 큰 벽체 설계하는 게 용량형 단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간에 태양에 의해서 데워질 거 아닙니까? 데워지면 얘가
빨리 안 식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차가우면 차가운 외기가 빨리 실내로 침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데워져 있으니까 서서히 식어가니까 외기를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차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겁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집에 사시면 어때 될까요? 단열재 아무것도 안 쓰고 알루미늄 금속으로 된 집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태양열에 데워지면 어떡해? 뜨거워 죽을 거고 겨울엔 추워 죽겠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양은 냄비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데워지고 어떻게? 빨리 식잖아요. 여기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붕 속에는 반사형 단열재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붕에는 사실 이겁니다. 이 빛, 열을 반사해주는 반사형 단열재 설치하면 좋은데 문제가 시공을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런 중공층에는, 공간에는요, 중공층 같은 데는 이 반사형 단열에서 열을 반사해주는 반사형 단열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사를 잘못해주면 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시스템에 적용해서 용량 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열 시공 시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두 가지 개념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햇볕이나 물이나 이런 지열 같은 거, 강수나 이것은 항상 재생 가능하죠. 자, 태양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생전에 안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위에는 보시면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같은 것은 이겁니다. 얘는 기본적인 이거는 재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해죠. 그래서 거기 해놨죠. 신의 기존 화석연료로 변형시켜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뭐라 한다? 신에너지라게. 그래서 수소에너지하고 뭐다? 연료전지 두 가지를 외우십시오. 수소에너지하고 연료전지가 어디에 해당된다? 신에너지예요. 신에너지.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모두 고르세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모두 고르세요. 이래도 어떻게 됩니까? 신에너지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수소에너지하고 뭐하고? 연료전지. 수소에너지하고 연료전지. 이것이 무슨 에너지다? 신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전기차는 뭐예요? 신에너지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만약에 태양열차가 돼야지 뭐가 됩니까?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 근데 태양열차는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가 안 움직여야 되죠. 구름도 안 끼고, 맞아요? 뭐 그런 게 못 가고.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자, 벽체를 이제 설계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거였습니다. 자, 벽체 두께가 두껍게 하면요, 열 용량이 커지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벽체 두께가 두꺼우면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어떻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이죠? 여름은 시원하잖아. 그래서 간혹 가다, 이 주변에 그 동굴 없습니까? 동굴 가면 춥죠? 에어컨보다 더 추워. 그래서 긴 옷 입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동굴 그거 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전도율이 뭐다? 작은 제로 써야 됩니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율은 적고 저항은 어떻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중공벽이 될 경우 공기층은 두껍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아니에요. 자, 공기층은 적정 두께가 좋은 거예요. 공기층은 자, 이 적정 두께가 좋습니다. 적정 두께가
좋습니다. 무조건 두껍다고 동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간을 너무 많이 두면요. 중간에서 대류현상이 생겨요. 도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우리가 공간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함수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 돼. 함수율이 높으면 안 돼요. 석기를 많이 함유하는 것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단열재가 나쁜 점이 이거죠. 자, 보시면 이거죠. 단열이 잘 되는 재료들은 불에 안 탈 수가 없어. 맞죠? 불에 잘 타요. 그리고 이겁니다. 불에 안 타는 단열재는 단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 인간 봅시다. 사람이 단열재가 보세요. 입는 게 다 보세요. 전부 다 불에 잘 탑니까? 불에 잘 안 탑니까? 불에 잘 타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불에 안 타는 단열재 옷을 입으면 무거워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어떻게 기밀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실내의 결로현상에 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결로현상은 먼저 열갈률이 뭐할수록 높을수록 심합니다. 온도차가 뭐할수록 클수록 심하고 습도는 높을수록 심합니다. 한기가 안 될수록 심하죠. 저항값은 어떻게? 크면 방지대체이고 적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개념상은 이것만 딱딱히 올해는 대충 하면 돼요. 올해는 이제 결론 내기 힘들고 자 그러면 2차에서는 또 낼 수 있어요. 결론 또 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론은 1, 2차 동시에 다 냈습니다. 양쪽 다. 자 그럼 이겁니다. 자, 이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표면결로 있죠? 이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실내 표면 온도,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설계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자, 이거면 실내 이 표면 온도, 유리나 벽 표면, 실내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인설이 맺힌 온도, 노점 온도보다 어떻게 돼요?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높게 설계해야죠. 높게 해야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차에 성에 끼니까 뭐합니까? 뒤에 열선 넣잖아요. 앞에 유리는 뭘로 붙인다? 뜨거운 공기로 확 붙여서 표면 온도 올리잖아요. 난방에서. 표면 온도를 높게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겁니다. 여기에, 자, 벽체가 이렇게 있을 때, 벽체가 있을 때, 투습을 하게 되면, 내부 결로의 위험이 있잖아요. 내부 결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내부결로 맞아요? 그래서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습층을 실내측에 설치해야죠. 그럼 여기에다가 방습층을 설치해 준 실내측에다가 고온부 쪽에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하는 거예요. 방습층 뭐 방습막이라 해도 되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2차에서 이거 쓰긴 했거든. 이 세잔데요. 의외로 쓰기 힘들대요. 방습층. 아, 그래가 방시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층까지 생각나서 섭이 생각이 안 나요. 방수층 해가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한번 안타깝게. 자, 이 방습층이 주방의 타일이야. 주방의 타일이 습기가 벽 속에 안 들어가서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방의 타일을 설치한 겁니다. 방습층, 방습막. 답은
제가 써드린 거두 개만 인정됩니다. 이것만 인정해 줬습니다. 실제 답안지에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험은 또 내긴 힘들고 2차에서는 기입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설형으로 또 낼 수 있습니다. 해설형으로. 그리고 이때 이겁니다. 그럼 이 벽체 열관류 저항은 벽체의 열관류 저항 값은 어떻게 됩니까? 결로를 방정해서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되죠? 저항 값은 커야 되고, 율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열관류율이나 열전도율은 적으면 돼. 적으면 돼. 율은 적게 하고요. 저항 값은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끝나요. 이 돌아가면서 얘들이 답이야. 결론은 지금까지 계속 내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로 다 냅니다. 다른 데서 답을 만들려고 하면요. 조잡아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 끝장을 내야 돼. 이 세 가지 톤에서. 이 세 가지 톤만 알면 결론은 다 맞춥니다. 2차에서 내든 우리 시설계에서 내든요.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누가 내든 간에 그래요. 같이 갑니다. 톤이. 그 다음에 15번.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자, 열 용량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뭐다? 열 용량이고, 어떤 물질 1kg을 몇 개? 1K죠. 어떤 물질 1kg을 1K입니다. 1K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뭐다? 비열이죠.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비열의 단위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뒤에는 단위는 비열의 단위를 해놨죠. 그리고 앞에는 열 용량이라 했고, 중간에 뭐다? 1도시라 한 거야. 1K인데. 아이고, 이게 다 틀리게 한 거예요. 전부 다 따로 놀게 한 거야, 지금 현재.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PPM은 농도를 나타낸 단위죠. 근데 ppm은 뭐라 했어요? ppm은 100만분이죠? 파스퍼멀리 100만분율이에요. 100만분율. 그러면 ppm 단위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다? 미리그램 퍼리트. 그람이 되면요, 입방메다예요. 이렇게 돼야지 같습니다. 1세제곱미터의 그람이 바로 100만분율이에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고 현열량하고 잠시 합이죠. 엔탈피는 두 개의 합이 엔탈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노즙 온도는 어떤 공기의 상대 습도가 100% 되는 온도로서 공기의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노즙 온도는 높아진다. 자, 아까 봤죠? 이거. 이렇게 나타날 때. 자, 여기에 절대 습도라 해서 우측에. 위로 갈수록 절대 습도가 높아진다 해서 절대 습도는 위로 가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절대 습도를 높이면요, 가습을 해야 되잖아, 맞죠? 자, 이겁니다. 여기서 어느 점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꺼가지고 밑에 읽으면 이게 노점 온도라 했죠. 그런데 온도는 우측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습도가 높아야 돼. 높으면 노점 온도도 어떻게? 높아지는 게.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절대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집니다. 절대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도 이겁니다. 승용차에 혼자 타잖아요. 혼자 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별로 가습이 안 하기 때문에, 유리창에 성에가 안 끼는데,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4명 탔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맞아요? 가습을 하니까, 노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유리창에 뭐가 낀다? 성에가 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절대 습도가, 하고, 관계 있으면, 절대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커넥션은, 우리가 급수기계 분비불량 결과, 뭐가 됩니까? 오수가 역추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 또는 급수관과 다른 배관의 교차 배관을 그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5번 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면 간내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게 있죠? 간의 길이에는 무슨 관계? 비례했죠. 예. 간의 유체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 관계였고, 간경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간경에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기어 가면서 계산 문제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동형모의고사에서 한번 합니다. 마찰 손실 수도는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곱하기 간의 길이, 간의 길이를 뭐든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라 했죠. 유속의 자성의 두 배 중력 가속도라 했습니다. 가속도.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분모는 반비례, 분자는 비례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급수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